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주요 뉴스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청약 증거금으로 81조 원을 끌어모으며 역대 최대 공모주 청약 기록을 세웠던 SK IE테크놀로지가 오늘 상장했습니다. 상장 후 주가는 20%가량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아 기자. 네, 국내 기업 공개 역사상 가장 많은 청약 증거금을 모으며 신기록 행진을 거듭했던 SK IE테크놀로지, 줄여서 SKIET가 상장 첫날 후대 신고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SKIET 시초가는 21만 원으로 공모가 10만 5천 원의 두 배를 기록한 후 당 초반 한때 22만 2,500 원까지 오르며 딸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도 물량이 늘어나며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10시 50분 기준 주가는 16만 2천 원으로 시초가 대비 22.86% 하락했습니다. 당중 한때는 15만 8,500 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증권가에선 SKIET가 81조 원에 달하는 뭉칫돈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던 만큼 따상을 기대한 바 있습니다. SKIET가 따상을 기록했을 경우 주가는 공모가 대비 160% 오른 27만 3천 원, 시가총액은 7.5조 원 수준에서 19.5조 원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현재 시총은 11.5조 원 수준으로 코스피 32위권입니다. 한편 이날 유한타 증권은 SKIET의 적정 주가를 10만 원 내지 16만 원으로 제시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황교원 유한타 증권 애널리스트는 상장 후 주가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주가의 변동성이 클 것이라며 주식 과매수와 과매도 과정을 거친 후 점차 적정 가치에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기업 공개 과정에서 청약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8월 중순에 매매 제한이 풀려 6개월 이내 대규모 주식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